한번 캐틀벨 스윙을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자, 캐틀벨 스윙의 운동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등근하고 그다음에 햄스트링, 그다음에 조금 더 하면 이제 후면 사슬까지 훈련하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실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스쿼트 한다는 거예요. 스쿼트. 보통 잘못하는 동작들에 보면 이제 스쿼트가 많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백스윙이 없어요. 백스윙. 백스윙이 없다 보니까 힙인지를 다 못 써요. 고관절하고 이렇게 힙이 여기가 이 넓적다리 그다음에 뭐예요? 이 엉덩이 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 럼바라고 하죠, 럼바. 요추 부분이 접히면서 역동적으로 대등근과 햄스트링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보통 스쿼트를 하면서 아래로 그냥 떨어뜨린 걸 받아서 스쿼트로 들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얘를 많이 날리고 싶으면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하는 거예요. 몸을 너무 뒤로 하고 제끼는 동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허리 부분이 아프고요. 운동 효과도 없고. 다리 운동할 거면 이걸로 다리 운동이 되겠어요? 대퇴사두 운동은 무겁게 해서 스쿼트를 하셔야죠. 이러는 대퇴사두의 운동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든 운동이 되면 된다. 그러면 뭐 지금 잘못됐든 뭐 어쨌든 땀나고 뭐 숨 가쁘면 운동이 되겠죠? 자, 그럼 제대로 된 캐틀벨 스윙을 해보려면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힙인지를 쓰는 부분. 얘가 접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접히잖아요. 다리를 살짝 굽혀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거의 이제 느낌상으로 한번 거울 한번 보시면 저는 그님 거울 보고 있거든요. 제 상체가 거의 바닥과 수평이 된 느낌이 이 느낌입니다. 햄스트링이 당기면서 여기 그 우리의 그 흉추에 있는 아치는 무너지지 않으면서 인사하듯이 굿모닝 자세로 최대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캐틀벨은 다리 뒤쪽으로 백스윙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힙 드라이브를 주는데 꽉 해주지 않으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죠. 당연히 반동에서 살짝 접히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일부러 과신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게가 모멘텀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예요. 러시안 스타일로 할 겁니다. 미국 크레스피 스타일처럼 올리진 않을 거고요. 제 어깨도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올라온 데까지 올릴 거고요. 힙인지를 많이 쓸 거고요. 다리는 얼마나 무릎은 굽히는 게 좋습니까? 무릎을 너무 과다하게 굽혀버리면 스쿼트이 되죠. 힙인지를 쓸 수 있을 정도, 그걸 보상해주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작을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다리 넓이는 본인이 얘를 흔들어 보시면 하체가 안정되는 넓이가 나와요.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이렇게 넓어도 안 되고 흔들다 보면 이 정도가 적당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도 동작이 안 나와요. 적당히 무거운 무게로 해보시고요. 힙인지를 써서 거울 있으면 제일 좋아요. 거울 보시고 내가 엉덩이 뒤로 빼고 몸을 뻗었을 때 이 정도 떨어지네. 그 눈 밑에 캐틀벨이 위치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잡을 때 그립은 손을 모아 잡고 새끼손가락은 살짝 덜 잡히겠죠? 이 상태로 잡는 겁니다. 잡아볼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백스윙을 해서 으쌰 하고 나올게요. 다시 한번 백스윙 으쌰. 백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던져야 돼요.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고개 아래 내리면 등 아치 무너지는 거 보이죠? 고개를 들면 아치가 살아있어요. 으쌰 으쌰 으쌰. 됐죠?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한번 들었다가 테드 백스윙 제자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 테드 백스윙 제자리. 백스윙을 과감하게 하셔야 힙인지를 최대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리가 잡혀요. 안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자기 생각보다 자기는
내가 지금 바닥이랑 수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수평이 안 되고 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낮게 가고 싶으면 다리가 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동작이죠. 이번에는 세 번 해볼까요? 잡았죠? 호흡은 빵! 빵! 할 때 호흡을 하고 쐈어요. 좀 더 가볼까요? 열 번 한번 가봅시다. 열 번 호흡하시고, 만약에 내가 캐틀벨 스윙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엉덩이 부분하고 햄스트링에 운동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기 영상을 찍어보시거나 거울을 보시면서 힙인지를 쓰는지, 내가 힙인지를 쓰면서 충분히 내려가는지, 그리고 너무나 과신전하지 않는지, 백스윙은 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